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민수 씨.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는데요. 무슨 걱정이라도 있나요? 저 중부지방의 셀럽 설민수 작가 정말 매일매일이 걱정이에요. 셀럽이다 보니까 오라는 데도 많고 가라는 데도 너무 많아서 정말 에브리데이 에브리나잇 파리 투나잇이거든요. 저의 소중한 간이 상처받을까봐 너무 속상해요. 그렇다면 어마마?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뭐죠? 이게 식용곤충이 들어간 수추에서 부른대요. 그렇다면 회식을 앞둔 민수씨 고민할 새도 없이 바로 원샷 하는데요. 당장 술 먹으러 가야겠어. 곤충도 돈 버는 재주가 있다. 곤충으로 반려동물 간식과 숙취해소 음료를 만들어 억대 매출을 올리는 청년농부가 있습니다. 곤충과 사랑에 빠진 그의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산 좋고 물 좋은 충북 보은군에 있는 아늑한 동네를 찾았습니다. 바로 이 마을에는 귀농 4년차 청년 농업인이 살고 있는데요. 청년 농업인이 금이야 오기야 애지중지 키우는 오늘의 주인공도 있습니다. 떠오르는 6차 산업의 주인공.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반겨줄지 기대되는데요. 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걸 보니까 잘 찾아온 것 같아요. 네네. 네. 근데 어마마. 제가 사실 촬영 오기 전에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네네. 근데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좀 귀여운 것 같아요. 네. 네. 포동포동하고 윤기도 나면서 귀엽죠. 네. 이거를 군뱅이라고 하는 거죠? 네. 꽃뱅이라고 불리는 꽃뱅이. 어르신들이 군뱅이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네. 동의보감에도 나와 있듯이 간에도 좋고. 저를 위한 거네요. 네, 술을 너무 좋아해서. 그러시구나. 네네. 미래 식량으로 각광받는 오늘의 주인공. 군뱅이라고도 불리는 꽃뱅이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된 친구들인가요? 이게 이제 수확하기 바로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약간 색깔이 노르스름해졌을 때 가장 약효가 좋고, 네. 이때 이제 수확을 해서, 네. 건조를 해서 이제 숙취해소 음료로도 만들고, 네, 여러 가지 또 제품들로 또 탄생이 됩니다. 이게 어디가 앞이에요? 여기. 여기 이제 군뱅이를 보시면은. 어머머! 이 군뱅이를 보시면은, 네. 다리가 있는데 얘들이 등으로 뛰어요. 이게 뒤집어져 있는 거. 네, 뒤집어져. 이게 원래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네. 오늘 지금 뿅도 써요. 어떻게? 꽃뱅이는 사육이 그다지 까다롭지 않은 편인데요. 이렇게 플라스틱 박스만 있으면 잘 번식하기 때문에 위생적일 뿐 아니라 공간 효율성도 좋습니다. 게다가 농약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알에서 열흘 뒤에 깨어난 유충은 두 달이 지나면 수확이 가능한 꽃뱅이가 되는데요. 수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코쿤 상태로 변합니다. 코쿤 상태에서 두 달이 더 지나면 성충인 풍뎅이가 되는데요. 풍뎅이는 또다시 알을 낳고 그 알은 또다시 풍뎅이가 되는 순환 과정이랍니다. 특별한 비주얼, 이것의 정체는 뭘까요? 어마마? 이거 망고젤리 아니에요? 네, 망고는 아니고요. 요거 풍뎅이용 먹이에요. 근데 냄새가 너무 달콤합니다. 바나나가 좀 들어가 있어요. 기존의 풍뎅이 사료는 가격이 비싸다고 하는데요. 대표님이 곤충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수백 번의 테스트 끝에 풍뎅이 사료를 직접 개발했습니다. 가격은 저렴하지만 당도가 높고 쉽게 부패하지 않는다는 장점 때문에 상품화에서 판매까지 앞두고 있는데요. 벌써부터 주변 농가에서도 입소문이 자자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풍뎅이들의 입맛에는 어떨까요? 얘네 지금 먹고 있어요, 그쵸? 네, 맛있게 먹네요. 네, 잘 먹네요. 네. 와, 완전 신기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성충들이 번식력이 굉장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규모가 점점 나날이 커지시겠어요. 네, 규모를 키워야지 맞는 건데, 네. 오히려 저희는 규모를 점점 줄이고 있어요. 어마마?
왜요? Why? 아, 그 이제 곤충을 키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이렇게 곤충에 관한 것들을 저희가 개발도 하고 그 다음에 이 곤충을 가공하고 곤충을 또 이용해서 6차 산업에 또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6차 산업이요? 네. 바로 이것이 식용곤충계의 신스틸러, 꽃뱅이를 가공해서 만든 반려견 사료입니다. 이 사료는 알레르기가 있는 반려견들에게 좋다는데요. 뿐만 아니라 단백질이 풍부하고 혈관 질환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김우성 대표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는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사장님, 뭔가 굉장히 풍성한 한 상이 차려진 것 같아요. 어떤 건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일단 말씀드리기 앞서서 네. 요거 한 잔 드셔보시겠어요? 이거요? 아, 아까 이거 그 숙취해소 음료죠.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몸에 좋은 건 가리지 않는 설민수 작가. 숙취해소 음료를 다시 한번 맛보는데요. 오, 좋아요. 어떤 맛이에요? 이게 처음에 들어갈 때는 쌍땡탕 같은 맛이 네. 좀 나다가 네. 끝에는 되게 달달한 대추 향이 가득하네요. 네. 마을 분들의 이 창고를 저희가 다 털어갖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재고가 없대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제 더 보훈군에 계신 분들 그 대추를 또 더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맛있고 그 다음에 숙취가 또 해소되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었습니다. 피디님 이따가 삼수 어때요? 삼수 치매. 바로 술 생각부터 하는 민수씨, 효과 빠르네요. 김우성 대표의 사업은 날이 갈수록 분야를 넓히고 있는데요.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도 빠뜨리지 않고 꼭 실천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곤충 산업을 갓 시작한 청년 농업인과 예비 창업인을 위한 컨설팅인데요. 자신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해주는 이 시간, 대표님은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평소에 김우성 대표는 농가 상생에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종종 이렇게 오세요? 아, 예, 대표님을 통해서 네. 지금 이렇게 그 사육 방식에 대해서 코치를 많이 받고 있고요. 네. 거의 한 일주일에 한 두 번씩은 와서 사육 방식에 대해서도 배우고 네. 또 조언도 구해서 이렇게 그 곤충을 또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 솔직하게 네. 도움 많이 되시는 거죠? 예, 정말 도움을 많이 되고 있고 대표님 덕분에 이제 배워서 그대로 이제 가서 사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익이 좀 그래도 대표님 덕분에 예, 잘 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김우성 대표가 이 사업에 확신을 갖고 열심히 하는 이유는 곤충 산업이 친환경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꽃뱅이 배설물과 톱밥으로 만든 자연산 무공예 퇴비인데요. 잡초가 자라는 걸 막아주는 제초제 역할도 합니다. 곤충을 키우고 나오는 배설물 같은 경우는 다시 또 재활용해서 이제 근처 농장들의 또 최고의 비료로 또 쓰이는 계속 그 순환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을과 가깝게 있어도 뭐 냄새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오폐수의 염려가 없기 때문에 더욱더 곤충에 대해서 더 좋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곤충 산업은 우리 농촌과 환경을 살리는 농업의 미래가 아닐까요? 꽃뱅이 배설물로 만든 유기질 비료를 가지고 골목을 누비는 두 청년. 어디로 향하는 길인가요? 두 사람의 등장만으로도 시골 마을에 활기가 도는 것 같네요. 어머니, 똥 배달 왔어요, 똥. 새해 똥 많이 받으세요. 얼마나 좋은지 이거 부리니까 곡식이 그래 잘 돼요. 아 정말요? 그럼 진짜요? 오. 어머니 똥 받으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좋지요. 아이 농사꾼이 걸음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정기적으로 이렇게 똥을 가져오잖아요. 오늘의 똥 품질은 어때요? 어머님 보시기에 너무 좋죠. 좋아요? 네, 좋죠. 아주 그냥 곰뱅이 똥이 섞여가. 너무 좋아요. 톱밥하고 군뱅이 또. 그러니까 친환경이지 뭐. 이거 보시면은 여기 이번에 똥이 좀 잘 나왔어요. 이게 똥 앞으로 더 많이 갖고 올게요. 많이 키워서. 네. 그래야지 많이 갖고 와야지 우리도 대추 농사를 더 잘하니까. 네. 우리를 생각해서라도 사업이 자꾸 번창해야 돼요. 그치? 네. 시골 마을의 따스한 정이 느껴지네요.
또 한 분의 이웃이 농가를 찾아오셨습니다. 인근에서 대추 농사를 지으시는 분인데요. 숙취 해소 음료에 들어가는 보은 대추를 제공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곤충 농가와 대추 농가는 윈윈하며 서로에게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한다 그러니까 뭔가 대추를 여기가 대추 고향이니까 대추를 접목해갖고 뭘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많이 서로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지금은 결과가 상당히 좋아지는 것 같고 내 대추도 이렇게 같이 써주고 그래서 상당히 좋습니다. 대견합니다. 청년 농업인 덕분에 농촌의 미래가 밝습니다. 혈혈단신 아무도 없는 시골 마을에 들어와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기 위해서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김우성 대표. 그의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 빛을 발하길 응원합니다.